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소개해드리려고 나와있고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 명등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명등역까지 도보로 30초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명등역은 또 대구 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교차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명등역이 있는 곳에서 또 왼쪽으로 지하철 한 코스만 가시면 대구의 중심 바늘 땅이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수요층까지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곳에 오늘 건물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역세권에다가 시내가 바로 한 코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교육대학교 영남이공대 그리고 대명대학교 대명 캠퍼스, 그러니까 대학교만 세 곳이고요. 그리고 바로 또 한 코스 뒤에는 영대병원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임대특구에 있는 아주 괜찮은 다가구,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명등역까지 여기에서 약 50m 채 안 되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명등로 대로변에서 왼쪽 코너 건물 바로 뒤편에 있는 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로변에서는 약 20발자국, 그러니까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매물로서 여성 세입자분들도 또 굉장히 선호하는 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28자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몇 발자국 안 됐는데 벌써 집 앞에 도착을 했고요. 자,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8m, 6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코너 건물이고요. 북쪽으로 8m고 그리고 서쪽으로 6m 코너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대구 명덕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또 3개 학교로 또 개축 공사를 하고 있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퇴근하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건너편에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북쪽으로 8m 그리고 서쪽으로 동쪽이죠. 동쪽으로 6m, 8m, 6m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양면 대리석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 정면에 또 약 50m 앞에는 대구 자동차 부속 골목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기에서 또 우측으로 가시면은 쭉 직진을 하게 되면은 대구의 중심 바늘 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내 직장인들 이곳까지 정말 많이 와서 거주하는 동네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실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두 가구, 그리고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에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원룸 한 가구, 그렇게 해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티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60만원, 아주 싸게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월세는 조금 더 올려 받으셔도 뭐 지장이 없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북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4층까지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간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원룸이 5가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에 있는 물건으로서 차가 없는 학생들도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주차 걱정까지 없는 그런 집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상가 앞으로 8m 쪽에 지금 주차금지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여기에 2대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는 뭐 9대까지는 충분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그때 당시 칠을 해놨는데 칠은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고 쪽에는 SMC 텍스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고 밑으로 가지런하게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들이 청고 밑으로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공간은 아주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관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계단실 밑으로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현관공간이 넓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이렇게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오늘 건물은 외관도 정말 폼 양면으로 대리석이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2012년도에 사용 승인이 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신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촬영한 도중에 곳곳 타일 깨짐 현상이라든지 청소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청소 상태라든지 타일 깨짐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두 가구에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이고요. 3층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원룸 두 가구에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곳곳에 또 공지사항을 아주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주인분이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원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옥상 부분은 또 4층 주인세대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옥상과 주인세대는 오피스가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내면 상세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다섯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38.6제곱미터, 구단위로 72.17평, 건물 연면적 389.04제곱미터, 구단위로 117.68평, 사용승인 2012년 11월 2일 사용승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5억 5천, 융자 4억 4천, 보증금 5,500, 인수금액 10억 5,500, 월수입 604만원에 은행이자 22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38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다소 인수가가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금력이 조금 능력한 분에게 오늘 건물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또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보 30초 거리에 대구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교차하는 명덕역이 있고 그리고 시내 동성로 중앙로 외곽에서는 두 곳으로서 정말 시내 수준까지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임대 특구에 있는 상가주택이다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구 남산동 역까지 도보 30초 거리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